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윤이에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시술 받았던 전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시술을 얼만큼 받았는지를 세보니까 진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많이 안 받긴 하는데, 한창 막 얼굴에 이렇게 막 얼태기가 와가지고 막 얼굴에 신경을 엄청 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받아봤던 시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천하는 거랑 비추천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를 찍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언니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해요? 해보셨어요? 좀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언니 뭐 어디 필러 하셨어요? 어디 필러 어디서 하셨어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다가 아, 내가 이거를 공유를 하면서 내 얼굴형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을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니지, 첫 번째가 아니라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 영상은 절대로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광고 절대 들어가 있지 않고 의료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병원의 힌트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모든 병원을 발품을 팔거나 제가 직접 알아봐서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요. 저는 이제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얼굴 이렇게 부위별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얼굴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 얼굴형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해주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얼굴형 제가 관리하는 거는 70%는 뼈예요. 그래서 이 뼈를 저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좀 어느 정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신에 이뼈 주변으로 이런 살들이 처지거나 살이 쪘을 때 이렇게 살이 붓거나 했을 때좀 얼굴형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이 30%를 저는 시술으로 좀 채우는 편이에요. 뼈에 대한 거는 절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얼굴형 관리를 할때 제일 먼저 해봤던 게, 예전에 먼저 이제 윤곽 주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윤곽 주사를 했을 때 V 모시기 캣 있죠? V 캣인가? 아무튼 뭐그 윤곽 주사를 맞아봤는데, 일단 제일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는 윤곽 주사는 비추천.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윤곽 주사를 맞았을 때 되게 막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좀 처음 받아보는 윤곽 주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었을 때 후기도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되게 높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윤곽주사를 맞는데, 이렇게 윤곽주사는 이렇게 살을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턱 부위에다가 이렇게 놔요. 처음 맞았을 때 턱이 이만큼 막 부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푼 것만 보면 굉장히 막 효과가 막 엄청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는데, 막상 막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는 빠지는데 얼굴형에서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약간 돈 아까운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 주변 사람들은 윤곽주사를 맞고 나서 뭐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윤곽주사는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지방 분해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약물로 인해서 지방 분해를 해줬을 때 약간 그 지방 안에서 유착이 될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찝찝한 느낌이 들었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몰라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가볍게 비추천. 처음부터 비추천이 나와버리네. 그리고 울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울세라는 저는 추천. 근데 이거는 아시죠, 여러분? 오로지 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면 안 돼요. 추천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알아보지 않고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울세라는 그때다. 이제 작년에 쌍수하기 전에 제가 이걸 맞았었어요. 울세라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하는 건데, 울세라는 이렇게 기계로 좀 설명을 보고 해야겠다. 내가 말로 하려니까 잘 못하겠네. 그래, 여기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찾으니까 나오네. 울세라는 초음파 레이저 같은 건데, 피부에 이렇게 기계를 갖다 대면 약간 찌지직 하면서 전기 통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지방층을 태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피부에 콜라겐을 조금 이렇게 촉진시켜가지고 탄력을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근데 요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이 살이 처졌을 때 저는 추천을 드리고, 내가 너무 얼굴 살이 많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려요. 젖살 이런 살에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얼굴형이 굉장히 갸름한 편인데, 좀 젖살이 다 빠졌는데도 얼굴에 살이 되게 많이 붙어가지고 시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울세라는 이제 하고 났을 때 효과가 되게 길게 가요. 저는 한 1년 정도 효과가 갔던 것 같고, 울세라를 하고 나서 좀 차별점이 뭐냐면 다른 시술을 하면은 못 알아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울세라를 하고 나서 내 얼굴에 대해 언급도 안 하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굶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얼굴 살이 이렇게 말라져 본 적이 없었어서 얼굴이 항상 통통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정말 큰 만족감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울세라도 나는 이제 반반인 게 이게 병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로 받았던 울세라는 효과가 너무 세서 진짜 막 여기 볼까지 막 이렇게 다 살이 사라져가지고 진짜 사람이 좀 빈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얼굴 이제 앞볼에 필러를 맞았는데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 정도여서 요거까지는 비추천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울세라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언급조차 안 했던 이건 울세라거든요. 근데 효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도 안 아팠어. 그래서 돈 날린 기분? 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막 울세라가 내가 잘 안 받나 이제는?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최근에 맞았던 울세라는 진짜 효과가 좋아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너무 효과가 좋아요. 이거를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정품이라고 하죠. 그 정품 팁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이가 진짜 많이 크고요. 일단 이 정품이 아닌 팁을 사용하게 됐을 때 효과가 진짜 없어요. 다른 성형외과 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팁을 재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근데 이제 재사용하는 곳이 되게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그런 곳에서 했을 때는 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내가 느꼈을 때 효과의 차이점은 아플수록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플수록. 왜냐면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진짜 내가 처음에 그 울세라가 어떤 고통이냐고 설명을 드렸을 때 막 개미가 진짜 여기를 지나가면서 막 꼬집고 깨물고 지나가는 기분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땐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때 했던 게 저는 제일 만족인 울세라인데, 세 번째 때 했을 때는 전기 충격기를 내 피부 속에 이렇게 뚫는 느낌?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나 그때 처음으로 아파요. 여기는 못하겠어.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그 차이였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아플수록 효과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술한 원장님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이 울세라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이 원장님이 울세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얼굴형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디자인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시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첫 번째 때 했을 때는 저는 남자 원장님이 해주셨는데 얼굴을 전체적으로 다 리프팅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볼 쪽에 좀 패임이 있었고, 막 패인다고 해서 이렇게 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굴곡이 지금은 되게 동그랗게 이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광대뼈가 되게 도드라져 보였었어요. 세 번째 때는 제가 원하는 부위만 콕콕 찝어서 시술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시술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부위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요거를 할 수 있어서 좀 그랬던 것도 있는데, 이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셨어요. 세 번째 때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좀 원하는? 좀 여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얼굴형에 대해서 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셨고, 사람 개개인마다 좀 어느 부위가 리프팅이 되어야 하는지, 어느 부위는 좀 있어도 괜찮은지를 진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좀 그런 것들이 저는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잘 알아보고 시술하는 원장님, 울세라 병원, 그리고 정품 팁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발품을 팔아가지고 좋은 곳에 간다면 추천. 근데 안 좋은 곳은 비추천. 어쨌든 울세라 시술 자체는 저는 만족이었습니다. 가격대는 울세라가 좀 비싼 편인데 첫 번째 했을 때는 한 300샷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싸요. 진짜 비싸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보통 그 정도 하는데, 세 번째 때 했던 것도 그 정도 했고 두 번째 때 했던 것도 그 정도 했으니까 거의 다 한 70만 원 위로 가는 것 같아요, 울세라는. 그리고 이게 100샷, 200샷 맞는다고 하면은 효과가 잘 없기 때문에 보통 200샷, 300샷 이렇게 맞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이제 그 정도로 가니까 가격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근데 나는 이제 이 효과가 오래 가는 만큼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난 얼굴형 이렇게 유지하겠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추천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울세라를 이렇게 하고 효과가 좀 이렇게 좀 풀릴 때쯤에 풀리고 가고 좀 이런 편이어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 기간을 대비해서 봤을 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슈링크. 슈링크는 두 번을 받아봤어요. 20살쯤에 슈링크를 받아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피부과에서 받아봤어요. 근데 슈링크는 가격대가 좀 싸요. 슈링크도 울세라랑 원리 자체는 이제 비슷한데 울세라가 지방층을 깊게 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차이점은 슈링크는 진짜 피부 자체 겉에를 리프팅을 해준다는 느낌이었으면 이제 울세라는 이 지방층을 태워줘서 쪼글쪼글해지게 만든 다음에 살 자체가 좀 빠져보이게 해주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피부 탄력이 많이 없다라는 분들은 울세라보다는 슈링크를 가볍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링크가 별로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슈링크가 일단 유지 기간이 되게 짧아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가격도 당연히 저렴하겠죠? 3, 40 이 정도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잘 모르겠어요. 안에서 슈링크를 예전에 20살 때 처음 했을 때는 피부 자체가 되게 좀 탱탱해진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23살, 4살 이때 슈링크를 한 번 더 받았었는데 피부가 탱탱해지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효과가 1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슈링크는 전 안 해요. 그리고 이 효과도 오래가지 않고 근데 사봐서요.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울세라가 더 좋다고 하고 이 슈링크가 더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슈링크 자체는 피부 겉에를 탱탱하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슈링크 비추천. 그리고 인모드. 아 얼굴형님 뭐를 진짜 많이 했네 내가. 인모드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해본 시술 중 하나인데 이번에 세 번째 울세라를 할 때랑 같이 인모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모드가 뭐냐 하면 좀 아 이것도 봐야겠다. 울세라랑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전체적으로 지방층까지 들어가서 좀 해주는 거라고 하면 인모드는 좀 리프팅 효과를 같이 주면서 지방의 볼륨을 감소해주는 효과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뭘 모르고 인모드가 좋다, 인모드가 요즘 유행이다라는 것만 듣고 가가지고 이제 그냥 했던 건데 제가 고민이었던 부분이 옆에서 봤을 때 이중턱이 생기는 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중턱 위주로 인모드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얼굴 라인을 따라서. 근데 확실히 인모드 하고 나니까 이 얼굴 라인이 엄청 선명해지고 얼굴이 되게 작아졌어요. 인모드의 좋은 점은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지방의 볼륨, 이런 볼륨을 없앨 때 되게 좋아요. 다른 리프팅 레이저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리프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모드는 이 지방층을 아예 그냥 태워서 없애버려요. 지방은 개수가 변하지 않고 원래는 이 같은 개수에서 크기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찔 때도 그런 원리로 이렇게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잖아요. 리프팅 레이저들은 쪼그라뜨려가지고 작아지게 하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다시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인모드는 이 지방층을 아예 없애버려요. 태워서 없애버려가지고 그럼 이 지방층 개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슬림해지는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모드는 효과도 되게 길고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벤트가로 가서 했는데 인모드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예요. 울세라랑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샷 기준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모드는 이제 10분당 10만 원 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걸 하실 분들은 어플에서 이벤트가를 좀 많이 찾아보면 15분에 10만 원 뭐 이런 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길수록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한 15분 정도를 받았거든요. 저는 인모드는 진짜 추천. 왜냐면 시술 시간도 짧고 유지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불필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픈 게 어떤 느낌으로 아프냐면 엄청 뜨거운 다리미를 여기다가 지지고 가만히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 봐봐요 여러분. 그럼 화상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에요. 진짜 아파요. 근데 저는 울세라랑 인모드랑 똑같은 강도긴 한데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전 참으라면 차라리 울세라를 참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모드가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근데 전 인모드 너무 아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턱 보톡스. 턱
포톡스가 있는데 요기 보톡스 있죠? 제가 원래 이쪽에는 뼈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이쪽은 관리를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입을 닫고 있으면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이제 이 보톡스를 안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이 생각보다 이 정면 얼굴형을 봤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딱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매끈하잖아요? 근데 이 보톡스를 안 맞았을 때는 겉에서 봤을 때 여기가 살짝 굴곡이 져 있어요. 진짜. 근데 전 별로 없는 편인데도 그 굴곡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턱 보톡스는 그냥 뭐 진짜 무난무난하게 추천인데, 왜냐면 워낙 턱 보톡스는 맞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남자들도 요즘에 관리를 하면서 필수로 턱 보톡스를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만 안 맞고 주기만 좀 제대로 맞춰준다면 턱 보톡스는 꾸준히 맞아도 좋은 시술 같아요. 우리가 턱 근육이 아무래도 발달이 많이 돼 있으면 그게 사각턱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예쁜데 이제 내 얼굴형은 뼈 자체가 이렇게 개턱 뼈니까 여기서 여기만 톡 튀어나와 있으면 전 되게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턱 보톡스를 막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고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맞아본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살다가 관리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맞는 편인데, 이것도 좀 사바산 게 턱 보톡스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턱 보톡스보다 사실 더 많은 효과가 있었던 건 침샘 보톡스. 이 침샘 보톡스는 아마 얼굴형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모모리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침샘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부어있으면 여기가 이중턱처럼 보이기도 하고 얼굴이 되게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길어 보일 때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준 게 침샘 보톡스가 효과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침샘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 있는 경우가 되게 안 좋대요. 건강에 되게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듣고 이제 침샘 보톡스 한 두 번 정도 맞았었는데, 보톡스 가격은 턱 보톡스랑 침샘 보톡스랑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이벤트가에 따라서 다 달랐던 것 같고, 침샘 보톡스는 전체 다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는 이중턱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얼굴형이 되게 그래도 갸름한 편인데 이제 딱 봤을 때 이런 이중턱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게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가끔 한 번씩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얼굴형이 샥 이렇게 슬림해져요.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밑에 턱이 되게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형 관리 마지막 경락. 경락을 또 해봤는데 일단 경락은 되게 비싸요. 경락이 진짜 비싸요. 1회에 거의 1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경락을 해볼 생각이 없다가 친한 언니 따라서 한번 가봤다가 한 두 번까지 해봤어요. 근데 저는 경락은 개인적으로 비추천. 왜냐면 경락하면 되게 시원하긴 한데, 아 이거는 사람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 게 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아픔의 효과가 좋긴 한데 이렇게 이런 아픔을 너무 못 참거든요. 너무 두통 같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두 번까지 하고 얼굴이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았었는데, 경락은 또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10번까지는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10번 이상으로도 안 하면 다시 돌아오고 계속 같이 해줘야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저는 경락은 좀 돈 아까워서 비추. 근데 계속 나는 관리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얼굴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고 얼굴 선 정리도 되니까 그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이에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10번 할 시간에 울세라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더 이득이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비추. 저는 얼굴형에는 이렇게 많이 관리를 했는데 솔직히 이제 이 이목구비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필러. 코필러는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 코필러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다섯 번 정도 했는데, 코필러는 비추입니다. 일단 진짜 너무 비추. 일단 이 필러 통틀어서 만족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코필러 진짜 비추예요. 왜냐면 이거는 일단 지금 제 코거든요. 근데도 이 안에 이 필러가 다 녹지 않았어요. 처음에 필러를 맞을 때 왜 갔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필러를 맞은 시기가 언젠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맞았는데, 그때는 제 코가 너무 싫었어요. 제 코가 너무 뚱뚱하고 코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코필러를 맞으러 갔어요. 근데 처음 맞았을 때는 내 코가 너무 예뻐 보여. 진짜 너무 예뻐 보여.
와, 나 이거 수술 안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이 정도로 되게 만족감이 정말 최상인데 필러다 보니까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전 그때 하이코를 맞았었는데 하이코가 효과가 반영구라고 하는데 반영구도 아니야. 그냥 이거 정말 짧아. 효과가 진짜 별로 없어요. 짧으면 한 3-4개월에서 길면 1년이 가는 것 같은데 필러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때 국산 필러가 좋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를 맞았었는데 보통 코에는 딱딱한 필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딱딱한 필러는 안 녹는 필러거든요. 근데 그 안 녹는 필러가 여기 계속 쌓여 있으면 이게 피부랑 유착이 되고 나중에 또 이거를 또 긁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우리 피부에 필러를 넣으면 피부가 늘어나잖아요, 일시적으로. 이 필러가 아무래도 녹으면서 퍼지면 이 피부 겉에 있는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여기 콧대 보면은 이 쭈글쭈글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처음에 필러가 확 빠지고 나서 진짜 이 미간에 주름이 생겼었어요.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나 봐. 필러를 하고, 그리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는 안 퍼졌는데 이 콧대 여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처음에 잡혀있다가 이렇게 퍼져요. 점점 이렇게.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일단 받고 이 이후에 필러를 녹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필러를 맞은 코가 그래도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에 또 필러를 맞았어요. 또 맞았는데 그때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콧대만 맞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또 쌓이면서 또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러면 콧대는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이코를 했죠. 세 번째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하이코를 했어요. 하이코가 뭐냐면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이 코끝에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너무 예쁘게 되는데 이 효과 정말 오래 안 가고 이 녹는 실이라고 해서 녹지 않아요. 다 녹지 않아요. 피부랑 이렇게 엉겨붙어 있어요, 안에 근육이랑.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코가 이게 고민이다, 난 코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은 코필러 하지 말고 처음부터 난 코 수술을 하는 걸 차라리 권장을 드려요, 진짜. 근데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내 코 그대로가 제일 예쁘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내 개인적인 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코필러를 맞으면서 지금은 절대 안 맞거든요. 맞으라고 해도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코필러가 나는 처음에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이 싼 가격에 코 수술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실제로 맞았는데 코 수술한 것 같이 됐어. 돈도 얼마 안 들이고 시술 시간도 얼마 안 들이고 했는데, 근데 당장은 좋지만 1-2년, 2-3년만 지나봐도 내 얼굴에서 확 보여요. 코필러를 맞았던 흔적이 보여요. 그 후로 코필러를 절대 안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주름도 거의 복구가 됐는데 이 안에 이쪽에 지금 필러가 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아예 없는데. 그래가지고 전 기회가 되면 조만간 여기에 있는 필러를 다 녹일 생각이에요. 차라리 이러고 다시 맞지. 차라리 이러고 다시 맞지. 또 이러고 다시 맞게 된다니까? 근데 이거 진짜 안 돼. 내가 코 수술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으라고 해도 안 맞아요. 코 수술을 할 생각은 없어서. 근데 이 코필러는 비추인데 또 개인적으로 추천이었던 시술이 있어요. 이 콧볼 축소하는 주사가 있거든요. 콧볼 축소 보톡스? 콧볼 보톡스가 있는데 저 그거 너무 추천. 근데 난 그게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사를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코가 이렇게 작아진다? 진짜 작아진다? 그래서 제가 한때 코가 되게 뚱뚱했는데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맞았는데 지금 코가 되게 작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코살이 빠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격도 되게 싸요. 근데 이걸 코필러를 맞을 때 보통 콧볼 보톡스를 같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코가 되게 작아져요, 진짜. 차라리 그래서 나는 코필러보다는 이 콧볼 보톡스만 맞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아픈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아프고 그냥 주사바늘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천.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울세라 할 때 필러를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앞볼 필러를 맞았었는데 앞볼 필러는 저는 비추천입니다, 일단. 왜냐면 앞볼 필러가 처음 맞으면 너무 예뻐요. 내 얼굴형이 너무 예뻐 보여. 이거는 저도 한 울세라 하고 1년 뒤쯤에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이제 바로 맞았던 건데 울세라를 하고 효과가 너무 좋은데 이제 내가 딱 거울을 봤을 때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앞볼이 없으니까. 원래 사람을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앞에 광대, 이 볼에서 좀 광이 나야 사람이 좀 이렇게 부유해 보이고 좀 그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아예 없었어요. 볼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이제 앞볼 필러를 맞았는데 처음에 맞았을 때 얼굴형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고 아무래도 이쪽에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턱도 되게 짧아 보이고
그냥 얼굴이 굉장히 조그매 보여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도 굉장히 막 동그래가지고 진짜 예쁘고 옆 라인이 진짜 예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딱 처음 맞았을 때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녹는 걸로 맞았었는데 이게 들었던 게 필러 녹는 거든 안 녹는 거든 맞으면 이 얼굴에서 이렇게 점점점 처진대요. 점점점점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이후로 뭔가 볼살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 없는 상태인데 한 번쯤은 저는 맞아봐도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 맞으면 이게 계속 쌓여서 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거는 비추천. 그리고 제가 얼굴에 해봤던 보톡스 뭐 요런 필러 요런 거 다 통틀어서 제일 만족했던 시술이 있는데 스킨 보톡스라는 시술이에요. 근데 이 스킨 보톡스가 뭐냐면 이렇게 얼굴에 우리가 근육을 죽여주는 보톡스는 한 번 꾹 놓고 이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스킨 보톡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얼굴에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촘촘하게 놔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 피부 자체가 팽팽해지는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킨 보톡스를 이마에 맞았었는데 이거를 맞고 나서 사람들이 진짜 필러 맞았냐고 엄청 물어봐요. 진짜로. 근데 제가 원래 이마가 납작했던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광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광이 엄청 돌아요. 정말 광이 정말 많이 돌아요. 이 스킨 보톡스를 이마에만 맞고 나니까 이 볼을 빼고 이 이마에만 광이 도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때 제가 좀 피부가 막 푸석푸석할 그 시점이어가지고 이마만 광이 돌면 당연히 이마가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엄청 튀어나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이제 스킨 보톡스를 맞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스킨 보톡스가 효과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맞았거든요. 스킨 보톡스도 가격대는 한 1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이벤트가로 찾아보면은 저렴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스킨 보톡스도 저는 굉장히 추천입니다. 스킨 보톡스 자체가 이렇게 좀 주름을 이렇게 팽팽하게 펴주는 그런 원리여가지고 얼굴 자체에서 되게 광이 나요. 저는 나중에 또 이 스킨 보톡스를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시술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시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봤는데요. 진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제 말은 주변 지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